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모아비 신차효과 6개월 안에 끝난다입니다.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아비가 더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9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는 신차 수준으로 실내외가 많이 바뀌었지만 신차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 앞으로 다가올 모아비의 삼재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팰리세이드 생산량 증대입니다. 팰리세이드는 7월 15일 뉴스에서도 3만 5천여 대의 물량이 밀려 있었고, 6월부터 북미 수출 물량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출고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4공장에서만 생산하던 것이 2공장에서도 생산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에 대한 적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팰리세이드를 계약하고 기다리던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모아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팰리세이드는 풀옵션 기준 4천만원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지만, 모아비는 기본 가격이 4,7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를 고려하던 고객이 모아비로 바꾸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모아비가 가격이 오른 만큼 상품성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전면 차압유리 및 고급 옵션은 상위 등급에서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신차급 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속은 12년째 우려내는 사골이라는 인식도 강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와의 경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11월에 출시될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 GV80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플랫폼인 기아차 스팅어와 제네시스 G70의 국내 판매 대수만 보더라도 G70이 실내가 더 좁고 동급 옵션 대비 가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스팅어는 기아차 엠블럼에 대한 국내의 불호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전용 엠블럼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GV80이 런칭된다면 당연하겠지만 모아비보다도 더 높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높은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로 인해 GV80 또한 인기를 끌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모아비의 판매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2020년 1분기에 출시될 신형 4세대 소렌토입니다. 4세대 소렌토는 1.6L 가솔린 터보 GDI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커진 차체를 기반으로 5, 6, 7인승 옵션과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3세대 플랫폼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신형 소렌토는 에바가로 이주만 완전히 해결된다면 산타페에 빼앗긴 SUV 왕좌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포드 익스플로러의 신형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월 판매 점유율 80%의 현대기아차에서 예정된 신차 출시 일정만으로도 모아비의 신차 출시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9월 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월 1000대 이하로 판매 대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은 예약 건수가 5000대를 넘었다는 등의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물량은 출시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생산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아비 더 마스터의 신차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